We now invite you to watch the first part of this inspirational lecture entitled Auspicious Signs of the Birth of Master, Part 1 of 10, on Between Master and Disciples, given in English and Chinese on January 2nd, 1995, in Siu, Taiwan, also known as Formosa. Everything okay? Yeah? 没问题, huh? I'm so tired today. Are you tired? You okay? 有没有人累? 不累, huh? 坐在这边睡觉怎么会累呢? 我也不会惊讶什么。 你准备啊，那个那些饼干糖果来的外国人哈，这样子啊，不累哈，哎呀，可以继续做几百年就不会怎么样哈，啊，然后师傅命哇死掉这样，奇怪你们做那么舒服，我怎么那么累？大家好像很喜欢新年哈，有吗？ 昨天听说，那个好像7万人呢，好像最少1万人呢，就集合在什么总统府那边旁边呢，庆祝那个过年。<笑>我们这边也有庆祝哈，不过没那么多人哈。我们是逆流的一种人呢。哎，你们今天住家人怎么那么小呢？ 啊，受水啊！啊，今天换位置了，啊，不喜欢坐这个方面了、啊。哎呀，糟糕了，我太老了。<笑>差红差绿那么漂亮，还是没有办法了。<笑>我今天不会去你们那个木工厂剪彩，告诉你们，不去。 我不去，生气了，不去，一定不去，坐在车子前面啊，不然我不去剪裁，告诉你们哈，坐这边也可以看女同事有漂亮，不用看我没关系啊，笨蛋。OK， 好了哈 ，cheer up a little bit。 OK， 玩一下，不然我受不了。我受不了这个世界。嗯，刚才那个人在哪里了？那个哇哇叫那个人啊？那护法大侠到哪里去？说。为什么？他有问题吗？他有什么问题啊？ 哎，我干嘛那么宣布那么隆重？叫他回去登报就 OK 了，啊？还有电视台都可以讲，就比较很多人听啊，无聊。你们爱干嘛就干嘛，讲尽是庄严的事情才可以讲的，是吗？是。因为走来走去，然后这个人做那个人，这个人亮那个 camera， 如果是你们做这边，你们可以专心讲吗？ 可以吗？真的说实话，我是师父过分的，可以说，啊？做什么都要剪裁，当然也可以啦，不过不用变成那么过分，啊？剪裁当然没有
我有时间的时候，这个现在是早上呢，昨天有客人来呢，今天要常常结束呢，好多事情啊，还有电话，还有文件呢，还有一大堆东西。师父太忙了。也没什么，我可以跟你们玩呢、啊。不过给我时间呢，那个机会慢慢来，没事啊。我知道我做什么，我急什么。 齐的这样子哈，你们有时候乱起一带哈，然后人家会着魔出来。比方说，你们不要认为哈，师父不要管你们就 OK 了啊。我们齐是我们的事情啊，你师父不要管就好了，我们不要管我们啊。丢我们在这边也可以，不要管就没事，不能这么简单。你们一直在那边期待哈，一定会有人着魔出来，去打钟啊、打鼓啊，或者做什么事情的，然后就让我还是一样。 未反了，听懂不懂？因为你们期待的关系，不一定是那个人的关系，还会影响人家。然后那个比较意志力比较弱的人啊，他不受影响，他自己也莫名其妙去要钟要鼓，他闹钟闹鼓出来，他也不知道为什么他这样做了，或是突然间开声音很大这样子，然后他不知道他为什么这样做了，听懂吗？You have translation? It's okay? If you cannot hear, you must press it, you see, so that the sound will not overwhelm your hearing capability. 还有那个很多是这个世界真的坐着，我不知道有时候我不知道我为什么能坐下去的。比方说，我今天很喜欢讲英文呐、啊，我觉得英文比较顺。不过他太多人在中文呐、啊，我又不能为了几个人讲英文，也不是为了他们呢，也许他们也很喜欢听英文呢、啊，懂吗？我也喜欢讲，为了他们。不过那没有不够那个耳机啊，一拉了几千人又拉不动啊，然后你们猜来猜去，等一下一个耳机也没有、啊，听懂吗？而且公众很难管呐、啊，然后又讲英文的话，又别人也听不懂啊，所以真的有时候想闭嘴就算了，啊，不知道怎么做才对。 然后你们这边吵吵闹闹，每个期待不一样。我说先弄饼干糖果放好吗？我什么时候 OK 我就下来了。不还是这边齐齐的，还是不同的气氛呢。每个人的齐不同的东西。然后刚才呢，我要上来换那个轻松的衣服一点，因为我觉得刚才那个衣服不是我的，好像不适合，我不喜欢，我不习惯那种头那么很大那个，看起来像香菇一样。 人比较小嘛，啊，弄那个头发像大富人那样，哎呀，啊，戴不动，他觉得这样子，然后衣服也是这个样，好像不是我的样子，偶尔转一次没关系啊，连续转3天就受不了。<笑>不过我们的同事有的人会做头发嘛，哇，他好爱跟师傅的头发摸来摸去，<笑>也是很喜欢啊。 啊，我有一个头而已，两三个人要做，<笑>其实轮班也来不及。<笑>哎呀，我们才华有时候也很多，然后对师傅也很。刚上刚才我想去换衣服而已啊，啊没什么，我等一下就下来了。我看你们打坐，我就不想宣布啊，懂吗？哎，我认为我上去洗一洗哈，换一个衣服，也许。 会轻松一点，然后把那个气氛先丢下，然后我就下来交代你们，因为我也不喜欢为了几个人啊，然后你们都全部都受损失这样子啊，你们难得才来一次，我都非常喜欢对待你们好，我有时候对待你们好不是那么简单啊，坐在那边在那边就看我开车，啊、我说你们先集合嘛，是不是？因为等一下师傅坐下来，然后大家走来走去，我就。 不喜欢了，没有人喜欢这样子，是不是？连我们去看戏也要专心，是吗？专心人家才演得好，是不是？有的时候我们去看那个什么，circus 叫什么？马戏团哈。哎，人家都写清楚，人家在那个走那个铁钢线的时候，不能拍手，不能哇哇叫，怕他。 不专心掉下来，懂吗？这个走一个铁钢而已，<笑>那个铁叫什么？钢索。啊 ，OK OK， 嗯，因为影响到别人，有些人他不懂，你们着魔几百次，烦师傅多少次了。
好像那个 camera， 你们不晓得它钱从哪里来的。 多少业障放在那边的，每一次看那个 camera， 啊，好像太善良一样，啊，没有人懂啊。不过我不管啊，你们管不管是你们家的事情啊，你们任何人批评那是他们家的事。他们会自己有问题，不过我也不喜欢这样子。不是因为他批评我，我不喜欢，就我怕他有业障，听懂吗？ 就跟难免啊，人啊都头脑都很复杂了，看得情况又看面前呢，我哪里知道后面呢？哪里知道因果业障？哪里知道什么那么复杂呢？只有我知道啊。当然那个人也会知道哦，不过不关别人的事，没人懂啊。你们没有一个人懂什么是什么？啊，像刚才师傅要去换衣服，为了下来进送一下，跟你们玩一玩。我是。 要去换衣服而已，没什么事啊。哎呀，闹事出来了，我不想跟你们宣布，因为你们打坐嘛，不管了，我去大概20分钟就下来了。那么奇怪，没事也搞事出来。啊，你们不要做事，不要太过分，啊，做什么刚好就 OK 了。想做什么带动的工作，不要太表演了，我会不舒服。 懂吗？做什么重新出来弄，不管你做那个对那个看起来比较生气，或是比较善良啊，重新弄出来，人家就会感觉不一样，听懂吗？啊，你如果在那边为了表演或是习惯这样做，很喜欢带动，很喜欢给人家知道，那个真的很恶心啊。了解不了解啊？了解。而师傅都在这边忍耐很多，不过不是每次都发脾气这样。 今天因为太多事了，那个脚上跌到现在已经受不了，而且讲经的时候你们不能在那边走来走去，这样子真的不尊重人了，不庄严了，是吗？是。我下来以前，我有告诉那个执法，我说师傅快下来了，交给你们准备。我有讲，有吗？有没有听到他讲？我是没讲。有吗？有。哇，那太好了。我已经给你们10分钟或是15分钟时间了。 啊，那个以前那个应该上厕所了，15分钟一个人上厕所已经不应该等着我下来了，他继续上啊，是吗？比方说这样子 ，Do you have earphones? Yeah? Oh, okay, okay. I did not see. 如果我真正的不想骂人了，不想吵啊，想你们要延续在我面前也可以的话，我每次下来要弄那个眼罩，然后塞耳朵。 哎，这样就可以讲经了，6个嘴巴就 OK 了。啊，你们就不用再看眼睛了，我就不用看到你们在前面表演什么，跑来跑去，怎么上厕所啊、下厕所，还有怎么飘来飘去的，好，骑来骑去的。平常啊，如果一个人几个人看不到师傅，我会叫他们拿那个花走啊，懂不懂？不是拿东西走给他们看。你们坐这边呢，什么都看到的。 而且师傅是很专心的，啊，眼睛都很亮，才麻烦。我什么都会看到哎。也许你们走过去哈，那个卫生纸什么在旁边，你们看不到的。我一个钉子我就看到，一个小钉子就是什么都会看到，奇怪这样子。我不晓得为什么，最好看不到那么多，就比较不用麻烦了。 哈，以后戴眼罩下去就 OK 了，一定可以，有没有一个眼罩在旁边？啊，有吗？你们坐飞机一定有吗？哈，我以后一定这样做了，不用再看眼睛了，这免得我们两个都烦恼。OK， 可以吗？什么都看不到啊，然后我上去就把眼睛拉开了，就 OK 了，把书全部背起来。 戴眼罩就下去念，那没问题了，不然我怎么做？你们说呢？啊，影响很多人呢，啊，整个气氛都不一样，啊，有一些人他不喜欢这样骂他，他不喜欢呢。比方说他从小就被父母宠坏了，没有人骂他，即使我不骂他，我骂别人他也不喜欢。比方说这样子，然后他的脸弄那么长，还笑不出来。 我看我也很难过，听懂吗？不是他，不是他家的事就好了，因为我在这边谁我都看到。
谁长脸谁短脸我都看得很清楚，而且他的心情怎么样啊，我看得透气过去啊，很难受很难受，你 不了解，因为每个人都盯着这师父这里，你懂吗？师父这里是唯一的一个给大家盯的，了解吗？所以任何心情任何的状态任何的态度里面我全部都知道，全部都要忍耐的，不管他快乐他懊恼他怎么样怎么样，全部都跑到这里来，因为你们注意力全部都关在这里嘛，是不是？除了几个着魔在这边想女朋友男朋友，那个我那个我还宁可他这样想I rather that they think about their girlfriend and boyfriend and don't trouble me 啊，那些人还好呢哎，事实上那些人他坐那边呢，他想别人了，他就不会烦恼的师父，就是他关在师父这里，然后他那种批评的心态啊，或是不喜欢的心态，或是不满足的心态，都会像那个剑啊，是吗？剑啊，就打到师父这边一样。因为我们同修啊，不是每个人都修得很好，知道吗？哎，修好的人呢、啊，不管师父做什么，他都了解、明白一清二楚。不过这个好几年了，等他了解以后，我快。然后那些刚来的，有的时候刚来的人呢、啊，其实他不习惯我们，不过他智慧很高，因为他等级很高，所以师父做什么，同事做什么，他会了解。听懂吗？就是有一些修行不好，自己热色一大堆，然后在那边就丢热色给师父，懂吗？就麻烦这样用狗眼看人啊，他多坏他就想师父多坏这样，我也是要忍耐啊，等他长大。不过不忍耐并非我喜欢啊，并非我不痛啊。比方说你的小孩他无名嘛，他比方说他喝错药或是什么哈，然后他就用刀子射你哈，啊，你知道小孩不懂啊，刚好在这边病啊疯啊，他不知道他做什么，不过并非你不痛啊，是吗？是。哎呀，还是一样痛。这是我刚才昨天跟他们讲，哎，这次回来苗栗好舒服，啊啊。没有了，没有了，还没有，没有，还没说完。我昨天刚好说而已，说哎，这次回来苗栗好舒服，好喜欢赖得很久啊，想不到可以回来苗栗，想一个帐篷而已，那么喜欢住。刚才讲完了，今天就想跑了。哎呀，是很麻烦的事情，最好不要讲什么了哈。有一个尼姑嘛，她二十年都不讲话，记得吗？我有讲过哈。哎，住苗栗呢，很靠近的。他死了，不过以前呢、啊、都不讲话，不吃饭，还不喝水，有了也喝一点什么大杯水了，大概甘露水了，甘露河水了，嗯，不要回去拿我甘露河水让我去吃，然后都不吃饭啊。台湾饭很多不吃可惜，台湾饭吃不完哈。嗯，就是因为你们有物质的福报，别的国家他们没有物质的福报，所以因为他以前没有给别人啊，没有给别人，所以他生在那种国家没有饭吃。你们中国人也许比较慷慨啊，看到谁困难都会帮忙啊，所以生出来这种国家富有，东西吃不完啊。现在苹果什么都这么大啊，葡萄。就这么大，有吃到一个这样那么大的葡萄，有呢，哈，有啊，也不是每个都有这样子，我偶尔有一个，哇，好大，看起来像什么？啊，像另外一种黑黑那个刺啊，黑啊，管它了，所以我们昨天跟那些人谈嘛，他说现在台湾的东西太多都不珍惜了，有时候吃了一半然后丢。真的哈，是不是东西太多，或是因为东西不好吃？啊，都是水嘛，马水那个什么，是不是玩弄进去才叫变这么大？东西太多哈，哎，
我也是这样子，东西太多，在这边仓库都满满东西，为了你们来嘛，所以我们常常东西都满满了，仓库好多，所以不想吃。哎，那几个出家人现在看东西无聊，要吃生了，像牛一样，你知道吗？<笑>我说，以前他们是肉嘛，啊，后来就是素。 就变成修行人嘛，现在是僧了，就快变牛了。<笑>不过奇怪，他们很喜欢呢，自然喜欢的，大概牛品就跑出来了，是吗？<笑>好喜欢，我没关系，这边很自由了。谁要吃水果也可以，要吃草也可以，要吃菜也可以，就树木不能吃。<笑>那个树是给大家。 乘凉的，我们现在没屋顶了啊，因为这个都是我们的屋顶。打坐的时候没有鸟还好，不然你就在下面。鸟如果它打招呼的话，那方法不一样，跟我们不一样，味道比较不怎么好。 因为他们是身材可以，就不懂得照顾自己，也害我担心，听懂吗？要吃素跟要吃肾也是一样，要照顾营养啊，不是每天吃那个绿绿那个就 OK 了，因为绿不够，有时候不够蛋白啊，不是每个都很多蛋白，像 broccoli 不晓得什么花绿花菜那个哈，是比较蛋白多了啊，要吃那种，那种什么小白菜那绿白菜那个。 那个叶子薄薄那个哈，一放到那个口里面都它就融掉那个，啊，比方说这样哈，啊每天吃那个，吃一点点，别的绿绿的，脸就变绿，<笑>以后如果你们走过去认为一棵树，<笑>一棵树在那里，就是怎么奇怪都没有叶子，<笑>以后来这边要看清楚啊，不要乱挂吊床，<笑>就那么样子也让我担心了、啊。我这个大概是自己毛病，爱管闲事，他变绿是他家的事，<笑>我干嘛管呢？不过我还是担心了、啊，有时候担心。 我不喜欢管他们，你不喜欢控制他们，叫他们怎么吃怎么吃，也不喜欢这样子。不过我喜欢他们吃什么的要营养一点，比方说是生的，要很多不同的种类的菜哈，还有那个 nut 怎么讲？坚果哈，坚果哈，对对对，很多种类这样子哈才可以的。比方说这样子，他们是生的要吃得清楚，懂吗？ 我在喜马拉雅上也有吃剩过，我跟你们说，不是因为我爱吃剩，就是因为那边不能煮饭，煮菜什么都不方便，那个鸭那个鸡鸭太薄是什么了，煮了半天呢，一个小碗这样不滚，所以我说算了，我这样吃，<笑>拔出来这样吃，<笑>啊就没关系，也是一阵子而已啦，也可以吃剩也可以，很健康，嗯，很健康，不过要照顾。 清楚不是这样子，随便拔什么就吃什么这样子，<笑>就会变绿啊，跟那个米拉热巴一样，那长绿毛出来有没有？<笑>那人家看着问他是不是魔，是不是鬼的？<笑>我们在这边看，也许问是不是菩提树，<笑>好绿啊！我已经把我的头发改了，还是不舒服。 这样比较像我自己哈，比较像师父哈，嗯，比较舒服一点，嗯，因为昨天他把我的那个头发弄得很大嘛，那种啾啾啾啾啾出来这样，<笑>然后我晚上回来那个时候，哦，不晓得昨天为什么好累好累，大概昨天太多外人来了，不同的人了、啊，政治人物啊，什么都有，哎，不是那个<笑>没有写字了，都是政治的，嗯。 他会来啊，然后看太多了，眼睛有没有看人家跟你讲话，不能不看啊。然后哇，晚上很累的，就在这边
七八点已经在那边打瞌睡，差一点打呼出来而已。真不好意思，你们有没有偷看我打瞌睡啊？啊？有了，我听到有人笑了。我睡得很好，被你们笑醒的。以后睡得清楚，我拿一个床放这边，然后叫你们做观音，听不到什么，就打呼的。 打得很自在，这样子就OK了。那个昨天坐这边已经很累了，在那边好像打瞌睡一样，每次醒过来不好意思，还好大家都闭眼睛，希望如是。哎呀，也没有 camera man 这方面，所以睡了一回。不过这样回家还很累啊。我回去，因为这个头发它蓄得很厉害嘛，那个人哇，专业的15年功夫啊。 所以他一梳头发的话，上帝也拿不出来了。上帝也输不平了。所以，我昨天晚上回去，本来我每天都洗头发，不管他什么发型，回去一定洗。我昨天受不了，昨天回去就马上洗脸，像那个猫洗一样，懂不懂？啊，cat wash，啊，洗，没到5分钟我就上床了，啊。 一昨天我不喜欢那个发型嘛，我是不行，我不是说它做不好，它说非常漂亮，15年功夫，有没有不漂亮？就是我这个人好小嘛，像唱酷一样讲过了啊。然后我所以客人走了以后哈，我马上上去就把它拉下来啊，然后弄简单，像昨天一样，有没有？哎，这样子你们还算很漂亮，因为我把它拉下来吧，绑在中央这样子，因为我不能梳平啊，就最好把它弄上，像现在一样这样，还是有须须在里面的。如果把它压扁，然后拉的，忘记了，它就扁了一点，还没有办法梳平啊，还没有办法梳直啊。因为这个它做，我已经做过了，上帝也梳不直，就了，等一下回去啊，用大概一半个小时啊，洗一下，用热水洗，然后软水巾，软洗巾那个哈，然后一个一个这样用那个大的那个猪八戒那个，那个叫什么？啊，拔子，用那个拔子一个一个拔出来，所
都讲出来，看起来像一个善灵一样啊，那讲乱七八糟的，我讲这么大，所以我没办法不叫他弄啊。啊，弄了以后这么漂亮，当然就穿漂亮的衣服。啊，人又那么小，那头发这么大，这应该穿一个高跟鞋，那就平衡一点。哦，然后我就觉得好像不是自己本人了，听懂吗？啊，没关系，不过我知道你们一定会喜欢的 啊，你们就喜欢那种味道。不过喜欢啊，没关系的，就我觉得不是自己，不大喜欢的，那所以刚才才上去换一下衣服嘛，也比较舒服一点。为什么讲到这里啊？还有什么吗？嗯，就这样了。因为我喜欢你们笑得回去。三天来了，两天都很好，第三天不好，亏本。有一些人买机票很贵，知道吗？$700才来这里，然后连这样回去的话，整年就不好了。所以笑一下回去比较好。说我上来，我说我不管怎么样，上去吓自己也可以，下来一定给你们笑才走，这样子坐一坐就比较舒服一点。不过那个人，哎呀，在那边吵醒整个团体都吵起来了，那无聊嘛，爱师父，那用灯泡就比较更多人知道啊，嗯。那干嘛在这边宣布呢？刚才又拿麦克风给他，
没有哈，我大声音够大了，不用。不要表演哈，很自然就好了。你们知道师父这边不叫你们拜，不叫你们理什么，因为我不喜欢太多麻烦。不过在泰国啊，他们拜师父不会讲，因为他们弄得很漂亮，我就欣赏他们那种，真的那种风度啊。 他一吞下去就看起来像跳舞一样，很柔软的一个动作，很自然的、啊。你不认为他拜你，因为你很好什么？你就觉得很欣赏这种风俗。那个韩国人他们拜也很漂亮，嗯，好像他们有这种风俗，我也习惯了。台湾大概是杠水的，<笑>我是身体比较硬，不晓得吃什么，我已经知道，所以叫你们就不要动了。 他们泰国人从小就这样子嘛，所以他们又水，从小就水跳舞了，嗯，所以他们身体很柔软啊，啊，做动作就很漂亮，嗯，所以他拜下去师父不会讲了，很自然很自然，啊，我不会觉得我只冒出来，或是他们比我低什么，就是一种风俗很漂亮就对了，哎，他们啊动作很漂亮，嗯，你们有没有看到啊？没有哈，过去泰国的时候有没有看到一些，有一些看到哈。 他们做的很自然哈，是不是？除了有一些中国人过来，然后学泰国那个不一样啊，<笑>看就知道啊，看就知道谁是谁，知道吗？一个是正版，一个是 copy，copy 当然不好，不然的话，他们拜是很漂亮，因为他们风俗这样很久了，我不要他们断了，我也不能这样子做，懂吗？很随便。 他们漂亮的风俗给他们这样子没关系，也是我们台湾没有这种风俗嘛，有吗？没有。好像没有哈。没有拜人吗？有吗？啊，什么时候拜的？有没有时候拜的？拜父母什么有吗？有哈。拜什么？拜年呐、啊。有拜一次哈。有。哦，一年才一次，所以做不好。<笑>人家从小每天都训练，知道吗？ 每一个小的那个泰国人每天从小哈，在学校里面啊，教他们跳舞。既然他们长大，不是每个人都会跳啦，但不会练习跳。不过他们自然会有一种动作。泰国是佛教的国家嘛，他们一看到和尚就一定会蹲下来拜，而是供养，所以他们总。 每天这样练习了，从小都练习习惯了。我们这个偶尔拜一次，身体都很硬，半蹲半站那个看起来很难看。还好我们这边不是寺庙啊，不然的话每天我又更烦。因为去寺庙那边，我记得越南的风俗，那记得要拜佛，有没有那个木头像那个，拜然后有一个尼姑站在旁边呢，那个滚子。 看你的屁股多高的，打下去，屁股不能那么高，嘣啊弄到你的屁股扁到地下就 OK 了，就这样子。那种风俗有时候也不好啊，没有就不用勉强嘛，听懂吗？哎呀，一个木头像而已算什么？是不是？本来是木头而已，我们要割它这样，它就是那样啊，我们要割它那样，它就是那样子。 如果人能够叫佛出来，就每个人去动一动就变佛就好了，干嘛要叫木头变佛呢？是不是？嗯，好了，修行了以后比较了解一点哈，有一些地方了解哈，我是本来就了解了，本来就了解了哈。<笑>啊？修行之后才了解，真的？真的有效吗？有。安慰我哈。只是标的，不是家长。 真的有效哈，如果真的有效，我会继续做；不然，我每天呢，最少想一次要找一个地方躲起来，最少每天再想一次，没有一天不想的，想而已不做，还好了。 不过我们修行也许会有一些用哈，至少那个个性没有改的话，还有很多地方可用。那你那个肯定的力量会化解很多世界的苦难。不过你看每天看报纸的，看还是一次有苦难呢，有时候就想作者。
觉得好像自己做不够，好像不晓得有没有效这样了，哦，看见烦哈，每天打开报纸的，这边打，那边杀，哎，每一个地方都这样子，这边停好以后，那边就开始打，啊，那边打也有，因为那边就开始打，都是这样子，是吗？你有没有看报纸就试试，有哈，看电视，有一点点哈，有看哈，啊，OK。 知道了哈，所以有时候我觉得不要管这事情比较好啊。觉得有时候在这边你们那几千人而已也管那么累，<笑>啊，不过有效哈。举手我看一下。好，别的呢？别的呢？不知道哈。啊？很高兴哈。 高兴不得了啊！还好啦，你如果不当名士，你会继续这样高兴。<笑>对，你死的时候也会高兴的事。就是我以前也是这样子，<笑>因为我这么高兴，我才啃了当名士，后来才知道，哈、啊，弄错了。<笑>没有当名士就会这样，看山不是山，看水不是水。<笑> 当名士有，看山就是山，看水就是水，看垃圾就是垃圾。<笑>以前看垃圾会发光哎，<笑>真的是这样子啊。<笑> It's okay the translation? Yes. I don't see you laughing. Maybe something's wrong. It's not good. Volume is too low, I think. The volume is too low. Yes. Oh. Very hard to hear. They always do that. I believe you. They always do something like that. For example, when I need to speak to people, the microphone, they turn to the lowest, so that I have to shout on top of my voice. And then later, when I realize that I'm already kaput, and this morning, when you just say something between you here, I put the volume the highest. Then on top of the mountain, I nearly bust my ears. 7 o'clock in the morning, wake up the whole village. And if people come here and scold us, you won't be surprised. Yeah, that's the problem. They always do things when not necessary. 你们听到了吗？转大声一点，那他们那个耳机听不清楚。 Why didn't you tell me earlier? It's okay now, huh? Yes. Okay now? Yeah? Why didn't you tell me earlier? You should. Okay? Oh, my God, such an easy thing. Next time you do it, take care of yourself. I cannot do everything, because you can just quietly go to them and say, the volume higher, that's all finished. And then everybody's happy, and I'll be so grateful. Because I always do this kind of thing. When they should do it big, then they do it small. When they should do it small, they do it big. I'm used to it, but I still get mad now and again. Ah, trouble, trouble. I tell you, that's why I'm mad, huh? You only come once in a while. You don't suffer much because you easy to forgive. Anyhow, we have to put up with all this kind of negative power. Hmm? Yesterday, too many people came, you know, during our retreat. And the guardian angels worked very hard, but they broke down. Too tired. That's why today so many negative influences since morning. Otherwise, we had nothing wrong for many days. And I nearly thought Mary was perfect, that I could stay here forever or something like become Taiwanese. It's good for me. Sometimes they do this kind of thing. Then I flee, and then I know it's illusion only. And then I will go to another country sometimes. Otherwise, I will just sleep here all day long and all my life, and then you never have a chance to see me in another country. That's just to comfort me. Otherwise, it's no good for anybody. No good for my nerves. Ah, 你们听懂了哈? 英文都很好，没问题哈。 No problem. Okay, 刚才我们讲什么了？嗯？进步啊，对对对对，不是进步啦，我们修行那个肯定的力量哈，就会化解一些世界的灾难。 既然我们看还是有灾难了，看起来好像没用了。不过如果不修的话，更多灾难
早就消灭整个地球了。那我们就这种做法嘛，互相残杀这样子，大吞小，小吞更小的，然后互相吞吞就没有了，听懂吗？嗯，那世界很乱了、啊。你们不要怪为什么这个国家跟这个国家有战乱呢、啊？因为有一些生意人物他想做生意啊，他做那么多姜啊，那么多家当啊，他不卖出去，他怎么赚钱呢？啊，然后他就想办法跟这个人讲闲话一些，说啊，你看那个人他要打你哦，人家还没想，他已经讲啊要打了，我知道要打了，情报秘密告诉我，告诉你，你现在先埋将好，准备好，如果他来打你就给他好看，嗯，就这样啊 ，OK， 那个人笨蛋埋了，埋了话的，说我卖算你便宜了。哎呀，我们朋友嘛，我是想保护你的国家，所以卖你便宜没关系，慢慢还你没关系 ，credit card OK， 嗯，信用卡 OK，visa card master card OK， 放着 OK， 好，这个买好了，买好了。另外他就跑到另外国家去，你看，你看那个，你看，你看他现在买那么多武装干什么？你知道吗？你知道吗？啊，你看他啊，他就在你那个面前方面，他买那么多武装干什么？咦，我知道啊，他原子弹也有了。如果你现在不准备先供好的话，那等一下太晚了啦，就这样子，然后两边都打起来了，在方面哇，太好了，起亿万美金，就这样子，比方说这样子，听懂吗？啊，世界历史讲不完，所以我们才有战争啊。不过也是因为我们自己的杀生的业障太多了，生生世世累世了，那种怨恨的气氛啊，都包满满在我们的那个地球气氛，所以我们才碰到这种情况。那修行的就比较好一点，像今年我去年啊，现在已经去年了，对，1994那年了啊，去年了啊，去年其实有很多灾难，不过也有很多好处啊，是不是？比方说我们地球差一点就爆炸了，因为那个另外那个星球掉下来，有没有？有。它本来应该碰到我们了，结果不碰了，是吗？是。它不碰是不是？是。不是你们有看到它碰到哪个地方？是不是去年本来要碰到我们的？是不是我是讲错了？啊，对吗 ？Is that right? The comet. You don't know. The comet was supposed to hit our Earth last year, no? Is that right?Am I correct? Nobody knows. Huh? Correct? Huh? Okay. Ah, the man, lousy. Woman, no. Okay. 那就对了。Then I said correctly, huh? Okay. I was afraid sometimes I read from one year to the next and I forget the date. Yeah. It's okay, huh? 那就好了。对了，哈。那没碰到啦，所以我们现在还在这里。哎，不错吗？啊，即使师父骂也不错啊，总比大家全部都不骂好。全部都完蛋就不用骂了啊！哎呀，还活的啦 ，OK 了哈、啊。因为他那么大，碰到不晓得我们会变怎么样啊？啊，也许掉外边那个气氛去了，掉那我们那个外空去了。啊，咬太多了，也许我们丢，每个人都掉出去。嗯，不过这边不会掉了，我们抓书。啊，我们有吊床，我们可以抱起来，然后帐篷里面拉链把它拉紧，然后抓书怎么就不会了？啊，啊，所以这个也是很好的一种现象哈。啊啊，也许因为大家有忏悔心啦、啊，地球的人有一点善良的气氛啊，多人有师叔啊，有几个人是生，也是师叔的，不是是生肉的，是生畜啊。然后，哎，有几个修行啦、啊、打坐啦、啊、哈，啊，那种肯定的力量，化解一些我们的地球的大的。灾难，不过那些战争我们没办法。到什么时候人类没有了解那种杀生之业的严重的结果的话，我们世界还是会有灾难的。
但放不上牛排的话，我们世界还会有灾难。然后我们这些吃素，有时候会被连累一点点，不过多数我们好了，平安啊。啊，走的话也知道去哪里，没问题啊。啊，走越快也越好，没什么。这个世界没什么好玩哈。有吗？有好玩吗？不好玩哈。你们不是想去卡拉 OK 那打牌那些吗？不再好玩了。不好玩。真的、啊。奇怪哈、啊，以前人家劝我们不要去那边啊，不要喝酒啊，不要怎样怎样。现在劝我们去那边很难，是不是？以前劝我们不要离开那边哈、啊，也很难。现在劝我们去那边也很难，是不是？无聊哈、啊。OK 了，哎，四点半了、啊，超过时间了，你们要收帐篷了，是不是？对。多少人要回去？举手，全部。揭晓一下，多少人要回去了？怎么那么小呢？那别人呢？啊？别人要赖在这里啊？多少人赖在这里？举手给我看。我看看我唱歌还有没有迷。Oh, really? 还有蛮多哈。然后每天就在这边呢，抓师傅下来是吗？哎呀，拜托。我每天放一个大电视这里给你们看。OK， 好了，如果没有米、没菜、没饭，就不用怪我们了。喝水，过日，听懂吗？啊，没关系了，可以留就不要吵我啊！我什么时候下来就下来，不要在那边酒里面师傅帮忙什么。哦，抓那个外面的师傅下来。有了，有人这样子，奇怪，酒里面师傅帮忙，让我看到外面师傅，真的那么无聊？有了，不是有没有吗？有了，做这种无聊的事情，那里面师傅都告诉我，对呀、啊，还是麻烦我这个人而已啊，他也不动手啊。他从那边打电话就好了，他说金海你下来，有人要找你。比方说像今天呢，我本来也不想弄那种头发，也不是为了梳而已，那个是外表的，看起来这样而已，懂吗？我是穿衣服，因为本来头发梳好就穿，不是那个看外表而已，内在那个理由你们知道为什么呢？人家那边师傅告诉我要这样转，我气死他。我不过还是要转啊，有人喜欢这样看啊，我转一下就 OK 了。等一下我还是要换，我说我现在要换，不管你讲什么。我不听内在师傅，我说你要你自己转。对嘛，自己什么都不做，都让我做。我有一个头而已，我每天不同头发，一个身体里面不同的衣服，累死人啊！修行人越来越简单是吗？为什么又越来越复杂？我跟他抱怨好几次了，没办法，还是要做。不做他会找很多麻烦给我，那划不来，真的。比方说今天啊，那个方便的人又问师傅啊。我因为我跟他说，我又想躲了，我这样跑掉了，我受不了。每一次受不了，我都是这么讲的，讲习惯了，他听也习惯了，他不怕，不怕，所以他就不会挡什么。他说可以啊，是我可以走了，啊，寄送快乐就好了。然后我跟他讲，哎呀，如果这么简单，就多好啊。他说：“为什么不行呢？就走嘛，这样子，还鼓励我走。听起来好像很有爱心的样子。不过因为他听久习惯了，他知道我讲一讲，然后我还是负责任不去，所以他不怕，他那边跟我玩那种。然后我就跟他说：如果那么简单，就我早就走了。他说：为什么不行嘛？啊，很简单。我说不特别简单，因为比方说我现在离开哈。”我不做工作哈，我不弘法哈，
我不看你们哈，听起来很简单，是吗？啊，宣布一声，我走就好了。不，我不行，不是这样子。其实我不看你们了，就不同的烦恼会来。哎，上帝会把我吹出去，他会找不同的着魔的人来吵。啊，他没有着魔的人，他也让他着魔出来，然后就来吵我。我是他会找种种的困难出来。即使我住在一个山洞里面，他会送人来吵，啊，送什么不同东西啊，蛇啊、猫啊、老鼠啊什么等等，啊，来吵给你出去，听懂吗？好。你这样不是说你放了你就走就 OK 了，你那个命要当名士，你逃不开，逃到哪里去？宇宙都是在这里啊，听懂吗？懂。那你逃到哪里去呢？懂吗？哎呀，我逃，我现在比方说我现在死掉啊。啊，早就解脱这样，也不解脱了，他会把我抓回来，另外一个世界，另外一个世界也在当名士，那时间好了才可以退休，就这样子，很麻烦，嗯，好了，所以你看呢、啊，我常常说比较不准时来，就这样比较晚到啊，因为我生的时候已经晚到了。我生下我不想下来了，所以我妈妈生我的时候，她在泰国刚告诉我，妈妈，你们常常问我师父生下来有没有光啊？我说没有啊，真的是没有，因为我生的时候都没有，隔天才有。哦，玩了一天下来嘛。啊，他生出来了以后，我妈妈爸爸就说奇怪，这个小孩生出来眼睛都睁开这样，都不动，整天这样子。他们两个老人家觉得好奇怪，从来没看到一个小孩这样啊，然后也不哭，太苦了，哭不出来了，已经。看到快下凡了，还能哭吗？哭的话早已经哭了啊，已经要下来了，哭不出来了，已经哭完了，眼泪都没有了，大概这样子。所以下来就躺在那边呢，整天眼睛睁开着。啊，身体是在了，人还不在嘛，大概是这样子了。然后隔天晚上啊，天黑才下来。下来的时候觉得那个房子有逛，逛了好久，我爸爸妈妈认为有人走在房子外面那个弄灯进去，因为我们住那个时候上下又是战争的时候，没有那种电光啊，没有灯光，都用油的，所以没有说即使有人在外面也有灯或是有什么手电筒，不会那么亮，不会整个房子亮，不是亮在一个地方，那是师父住那个地方啊，整个房子啊全的房子都亮，他们就跑出来看，四周都没人，没灯，什么都没有，因为他们也住在那种山上啊，乡下没人，然后亮了好久才停。啊，我现在猜大概我晚下来嘛，因为懒得下去啊，下去干什么？下去是这样的，有人跪在那边哭，有人呢上厕所亮来亮去，啊。然后什么病啊，什么战争啊，什么艾滋病啊，什么哎呀，这边那边有什么好处就下去啊，大概这样子才比较躲起来嘛，然后被说上帝抓到我丢下去，隔天才找得到，我躲在一个山洞那边，大概躲在那边不想下来，他派那个天兵天将的去找了整天。找到的时候，我都气死了，把我的头发丢下来了。那个时候就才哭了。因为那个时候太晚了嘛，天兵天将看不到我家在哪里，所以才全部手电筒带下来才那么亮。那个无名小树的一个房子啊。啊，找不到啊！啊，找到晚上才找到，呵呵，找到丢下来了，天兵天将要跟着跑，哦，一定要把他抓到那个什么对的房子，那人还站在那边，躺在那边，啊，那个时候就开始眼睛，开始动，啊，然后就开始哭了。
所以现在每次集合我也是很玩到了，习惯难改。对不起。我不是故意的，每次都发誓一定准时到，还不晓得什么情况还是会晚啊，我不是因为我故意的呢，我真的不喜欢。比方说昨天呢，同事告诉我11点要准备好要发奖嘛，我11点都准备好了呢，啊，我就打电话下去问他，我现在下去了哈，准备好了哈，他说还不行，师傅等一下。啊，几分钟再下来。我说你告诉我11点，现在我已经准备好了，不行，我要下来。哎，然后我就真的想要下来了，因为我都准备好头发，怎么都弄好，衣服都装好，化妆都好，高跟鞋也装好了，没有一点问题。想开车了，结果啊，肚子痛。然后你知道那种你们那种陷害的那种旗袍啊，豪宅啊，要去哪里啊？要拖起来啊，哦，要再转回去啊，哦，头发要坏掉啊，哦，再弄啊，受不了，然后亮来亮去，还是快12点才下来，真的没办法。我不是故意的，像昨天我最高兴的，因为11点我已经准时了，哦，什么都好了，还打电话恐吓同，因为他每一次都急我，他那个属老鼠都很急的，我在这边有几只老鼠，每一次都紧紧张张，急死了。比方说我上飞机啊，3点要到啊，他一定跟我说2点，然后我把整我房子。有那个什么很舒服的，把我抓起来，在那个高速公路那边享受好的空气，然后跑到那个气墙，在那边享受那个臭烟啊、人的汗啊，还有 perfume 啊、香水什么味道，1个小时，嗯，这样子，然后才可以慢慢来上飞机，这样子，每次都这样子，啊，几年以来都一样。然后他每次都急急这样，我也讲不出来是什么不对的地方，就是我知道他急急这样，他急谁都可以，他急他的老板呢。他整个办公室都知道他这个个性都急了，不过他也忘记，他也把我算在内，也是办公室其中一个里面，他随便这样公司，哎呀，讲不完了，讲不完故事。集完那几个老鼠都是很吵，今天早上吵我也是同也是老鼠的，啊，然后刚才叫上去那个吵我好几年，到现在也是一个老鼠的，然后今天要我剪裁他那个木工厂也是一个老鼠的，你看我受得了吗？啊，啊，老鼠个性就这样子嘛，转得很快，他不是故意的，故意的还不得了。不小心已经这个样子了。我们这边动物园啊，什么各样动物都有，然后每天要忍耐他们个性就会很累。 It's better now? Really? No? No? Then you hear nothing? You do or you don't? No? But you stay here or not? Just applause. Applause, then you cannot hear.The Taiwanese people, I cannot tell them. I tell them many times, wait until after. But they always do it. Oh, try to put up with it. Okay, I will talk to you in English tonight or tomorrow if you stay, okay? Exclusively, okay? actually, today I already wanted to speak English. It's just that the majority, you know, make me struggle. And that's what makes me also frustrated and bad mood. Because...Really, it's difficult to deal with languages in this world, so many languages. But most people understand English, those who came from abroad, even Japanese or, you know, Korean, they understand, and Vietnamese understand. Just the Taiwanese, they don't understand. And even they don't understand Chinese, can you believe it? Many people sit behind there and need translation, because they always speak Taiwanese.
I can never win. So many languages in the world. Even if I start from my birth, I can never finish. And even if I can finish, I cannot speak all the time, one time in different languages. That's the problem. I feel sorry for you. Yes, I really sympathize with you because you came from such a long way. And very rarely do Occidental people sit with their long legs on the floor and suffer so much. But you relax, you do what you want, okay? You can kick the neighbor and have more room. Otherwise, what can I do? They like to squeeze in the front. The closer, the better. But actually, people say when you want to improve in your class, you should sit in the front, the first row, next to the teacher. That's according to research, yeah. Why is sitting in the front the best? They say the best students are always the ones who sit in the front row. I can testify to that. I was the best student, and I sat in the front row. Maybe because I sat in the front row that I was the best student. One of the two or three best, yeah? Yeah, always the first or the second or the third in the class. Maybe because I sat in the front, I don't know. But that's what they say. The best student, that's the one who sits in the front. But later they found out why. The ones who sit right in the back, you know, or from the half or middle, they're very distracted. They don't pay attention to what the teacher says that much as the ones who sit in the front. Maybe because when you sit in the front, the teacher is there. You cannot fiddle, you know. You cannot write names on the school table and things like that. And those from the halfback, they always write on the table, but never the front row, never the front one or two rows, you see? Yeah, and now I remember, those who sit in the first one or two rows are always the good students. The best ones are in my class, yeah, in my classes that I remember, why I always sat in the front, because I was the smallest in the class. The teacher will take me and put me in the front, even when I was in India, in any ashram, any master, any teacher. Even if I sat right in the back, he always said, come here, you little one, sit here. Yeah, I always enjoy, you know, spoiling like that. So when you sit in the front, you should be very fortunate and lucky and happy. You should not disturb the teacher. And you should not disturb the whole congregation because you are right in the front. Whatever you do, they see. Whatever you do, disturb them. Distract them. That's a terrible karma when you disturb the whole congregation of Buddhas. Huh? Look like. Look like Buddhas. Okay, now. 你们都听懂了哈? Huh? Oh. 没问题. I'm very sorry, but I will speak to you in English another time, okay? Because most of them are Taiwanese, and they don't see me as much as you do. It's the same thing, because I don't stay here anymore. I used to, huh? But now I come now and again, only a few days, so they also have the right to listen to my speech. I'm very sorry that the word is imperfect. There's so many different languages, even among you, the white flags. How many languages? Swedish, Dutch, French, huh? Hollandish, Belgian, they speak Hollandish, all kinds. Yeah, even in one country, sometimes they speak three languages, like in Switzerland, huh? Italian, French, German, huh? And sometimes sprinkle English in between. And in England, sometimes they speak Yorkshire, and you understand nothing. Or in Germany, when they speak Bavarian, oh, I surrender. You know what I mean? Huh? Right? Yeah, only in Vietnam they speak the same language with little different accents, but we understand each other. In China, there are 120 plus different dialects, and no one understands the others. Even in India, from the south, I don't understand the north. Bombay doesn't understand Tamil, Nadu, etc., etc. Ah, it's so terrible. Sometimes I just don't want to look at the world anymore. How can you work, huh? But that's the problem. That's the fault of the Babel Tower. Hmm? Babel Tower, you know, th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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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tower. 你们都懂了哈? 没问题哈? I asked them if they all understood. No problem. Okay. 我刚才跟他们说了那个, 他们, but do you want to leave now? 你们要走吗? Yeah. 有没有要走的人举手啊? 急什么？跟女朋友约什么？有吗？没有。
因为已经超过时间了，我不想耽误你们啊。没有。OK 吗？没有。OK。然后呢？如果我们走以后就怎么样呢？就解散这样，是不是？是。就没了哈。OK。有没有 bus 等你们什么？没关系啊。要不要多付钱呢、啊？没有哈。OK， 我再讲短短一点。那个移教那个移教是不是啊？移教那个同齐啊，他们说那个如果你要你的小孩啊，当那个第一流在那个随伴里面啊，你叫他坐在前面，那老师那个前面，一二三那个行那个前面。我说也许因为我坐每次都坐在前面，所以我在那个学班里面都是第一第二第三流的，真的也许有效的，这以我来讲是这样子。然后我那些坐那边都是很聪明的那学生，现在他们说他们在看为什么呢，大概因为坐前面的小孩都不能乱做什么事情，乱画名字什么，乱画手画脸在那个桌子上面，所以是听老师，所以学比较好。后面的一半哈、都是写什么蛇啊、牛啊什么都在桌子上面啊、椅子上面了、然后躲起来吃面包啊、馒头啊等等啊，所以就不专心，也许这样子，因为老师在后面管不了，看不大清楚啊。所以我说同样啊，你们做前面的人啊，应该最有福报，最荣幸才对，最要小心啊，不要这样子亮来亮去。师父下来以前已经宣布好，说我快下来了，还有15个分钟让他们乱跑了，快点回来。还是一样，我来了还是有几个人亮来亮去，那在前面的做最前面是最要小心，因为后面的人全部都看到你。你坐最前面，你做什么都会影响到他们的，是不是？他们要听师父，他们也会分心，太吵也不行。比方说大家拍手，你也拍，不要拍比大家大，人家笑你也可以笑，不要故意笑比人家大，听懂吗？人家不笑的时候，你不要一个人哈哈出来这样子，吓死人了。比方说这样子，不用过分做什么嘛，做什么就自然就好了。应该也知道本分了，这边是大众，不是你一个人的地方。你们这样亮来亮去，我也分心啊，听懂吗？我不能跟你们说谎，我说你们做什么我都一心不乱的，这个是胡说。你就妨害我眼睛啊，有时候这样子还是有一点问题，不是没有啊，了解吗？了解。然后就那边又故意，有时候还故意亮来亮去给师傅干了。因为如果我眼睛瞧过去，跳过他，他就故意在那边弄什么的，听懂吗？我在这里，一定要给师傅看的，就这样子就更讨厌了。你了解我意思吗？你们不知道我坐这边啊，有手上坐在那针，那个好像椅子会长针一样。拜托啊！每一次长上长去，我都发誓最后一次。然后后来就忘记了，跟你们生小孩一样，生一个说哇太烦了，以后不要再生了。然后就忘，再长大了就太可爱了，就想念那个小小的，又忘记又再生一个，然后说哇不行不行，以后不能再有生，然后又忘记了，每次都这样。OK， 我也希望我能常常忘记了，不然的话做不了这个世界的工作。我不知道为什么做这个工作很累啊。也许你们做的比较轻松吧，你怎么知道你还没做？没，会吗？会轻松吗？是不是个性的问题啊？知道师傅很辛苦，你怎么知道呢？怎么知道师傅很辛苦？其实啊，当演员啊，人家那么喜欢啊，赚那么多钱也不喜欢啊，何况没有赚钱，自己又要付钱，世界颠倒啊！他们演员啊，很难看到他们啊，他们房子前面那有狗，有大狗什么的，他们不让人家看到，很小机会是吗？如果要看到他们的时候，都是要花钱的，是吗？花很多钱，其实他们去 party 什么的是要花钱才能进来看的，是不是？因为讨厌，
讨厌被人家催催看，真的是很累啊。哎，那个 Bridget Bardot 哈，他现在已经60岁了哈，脸都皱皱皱皱的哈啊啊，去哪里人家还喜欢看他？他去那个，他现在就变成那个动物的那个，他鼓励人家保护动物有没有？奇怪，怎么都看这边了，再看这边好了。他保护动物嘛，所以他常常去外面啊，鼓励人家跟着他保护动物。哇，人家一来的话就盯着看他，而不看他的目标。这是麻烦是在这里，嗯，有时候你们也是这样子，盯着看师父啊，啊就这样子，然后又忘记，啊盯着要靠近，然后忘记别的那个礼貌或是生活常识。60岁了还有人看呢，还有人盯着看，也不是因为她漂亮，就现在好奇嘛。无论如何，她以前还是很出名的，一个明星呢、啊。所以大家还是很喜欢看他，啊，他去鼓励，叫人家拥护他那个动物的保护动物那个行动，结果他都是看他忘记了。然后他一直说来这边为了要保护动物，不是为了要看我。那人都不知道动物和人有什么不同，一起看。OK 了哈，嗯，好了，啊，解散了哈。祝你们新年呢，变成一个新的人哈，啊、快乐哈。少找烦恼给师父哈。不过这个不能保证了，因为你们今天知道了，改天有一对的新的硬性的来还不知道，然后等一下又麻烦。嗯，即使他知道他喜欢也难改，所以还是一样辛苦下去，还讲不完了。好，你们去叫你们的帐篷了哈。哦，是先吃饭才弄是不是？先弄帐篷。还没吃饭啊？先弄帐篷再吃饭啊？规矩是这样吗？是啊。啊？没有嘛。啊，谁要吃就吃，谁要去弄帐篷就弄帐篷。哎、啊，这样也不要急。嗯，好了哈。好。谢谢光临哈。有什么不对要原谅我哈，拜托，功德无量，嗯，好啦，再见。啊，留的人不用拆帐篷吧？是不是？是。哎，留的不要拆哈，拆明天再大麻烦。啊，您知道哈，留着就跟现在打长衫一样，啊。要打坐要静静，吃饭的时间去吃饭，洗脚就去洗脚，这样要打坐多少都可以，也不用那么勉强去挤啊。不过能打坐的时候尽量打坐，嗯、啊，利用这个机会，你这边没 telephone， 没有小孩，没有先生，没太太，就比较安静，嗯、啊，然后饭也有人煮给你吃啊，你都不要动，买菜不用什么，所以尽量利用这个机会打坐，最少一天8个小时，因为外面就工作也8个小时啊。是吧？哎呀，来这边要工作一下，赚福报。OK 哈，哎，不要期待师父给我压力，我一定知道你们在这边，我一定会偶尔会跑下来，共修共得无量嘛，我知道啊。OK。那你们谁要走就走了，那些韩国、香港。那个外国同修，别的不是越南人，那个我还没看过的，那个先韩国上来 ，OK， 男女都一样上来，别人可以走了。Anybody who wants to leave can leave， 啊、，and the Korean people come here， because I promise to see you， 我答应看到你们嘛，快点。哦，这个是什么啦？啊？过来。干嘛？这是什么？是不是啊？哇！哇哇哇哇哇哇哇 ！Slowly, be careful。嗯。啊。这个是什么？是不是叶子在里面？最好吃的。是叶子。地瓜呀、啊。就两个而已、啊。有，我马上搬来。对。
Wow. The whole country came here, huh? The whole Korean. 有没有人翻译? Somebody translate? Okay. Where's your microphone? Microphone? Hey. Hey, 我讲中文好了,我是英文,讲英文吗? Should I speak English or Chinese? 中文,英文。 英文, okay, okay. 英文好了。 中文也可以啊。 Okay, 你赢我的话,英文,你赢我就中文。 啊? 啊,对,来,一,二,三。 Okay, do it again. 1, 2, 3. 好了，这样比较公平。 Okay, 他赢了中文了。 Okay, 那你问他们是不是那个全国韩国跑过来这里了？对，他们韩国的同事들이 다 여기 왔냐고요. 啊，不然怎么那么多呢？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그 동수들에게 많을 리가 없다고요. 差一点带全家过来啊，小孩、先生、太太。 예, 지금. Okay, don't look at the cake. I'll give you later. 不要看饼干，我等. 예, 조금 이따가 이거 드리겠대요, 여러분들. 听不清楚了，听不清楚。我说不要看饼干，我等下才给。你这种能不能一个爸爸不就말고조금있으면그그릴테니까오케이그러면坐下来不然他不能조금앉아주시라고요그렇죠뒷사람들안보이니까조금一点没关系就过来那边那边还有좀가까가까이와도괜찮으니까요이렇게좀앉아주시라고요오케이随便蹲一下看到就好了看到师傅嘛哈看到师傅师傅님보면된다고요 볼수가있으면은可以就后面偶尔再玩过来玩过去这样子 OK 가끔 뒤로 돌아볼 수 있으니까. 한국人修行很认真. 왜냐하면 수행을 대단히 진지하게 잘하기 때문에. 等他们弄好才翻译. 刚才抱怨不是这个问题吗? OK. 因为你们修行很认真嘛. 여러분들은 대단히 그 수행을 진지하게 하기 때문에 대단히 여러분들. 而且每一次啊，常常长期啊，韩国人来是最多的。因为以那个隔壁的，以那隔壁的国家来比较的话，韩国百分比是最多。 이 선치나 선상 국제선을 하면은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오는 것 같다고. 이 말하면 주위에 있는 일본이랄지 뭐 그런 나라 비교를 할 때 가장 많이 오는 것 같다고요. 한국 사람들이. 因为台湾是不算嘛，台湾我在这边很久，在这边全国都讲经，在韩国就讲，几次，两三次而已啊，三次哈。嗯，台湾台湾에서는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스님이 강연을 여러 번 했지만은 한국에서는 아마 두세 번 정도 그 강연을 한 그. Okay, 有没有问题？ 그 문제가 없냐고요? 어떤 무슨 문제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Everything okay? 만족吗？ 만족합니까？ 我生气我什么？没有生气我什么？有问题吗？뭔 문제 있냐고요? 관음은 잘 되는데 아직까지 관음은 잘 되는데 아직까지 没有开，他也懂了。OK， 没关系，你讲啊，他讲什么？관음은 그 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관광을 하면은 아직 그 시간이 안 흘러. 他说他观音是比较好了，但是观光是还不习惯呢，所以观音的话时间很快过下去，但是观光的话过得很满呢。对，没关系，他会习惯，以后会习惯。啊，아마다음에점차습관이될것입니다。嗯，因为我已经讲过了，这个声音比较强。이미 그 이 관음은 굉장히 그 말하면은 강렬하지 않아요? 마음은 주의력이 회 좌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의력을 갖다가 그쪽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관광보다도. 然后那个观光的话，我们如果不很定的话，那个光还没有来，还没有看到什么境界，所以比较无聊。 근데 우리가 그 관광을 할 적에는 우리가 그 거기에 완전히 집중을 하지 않으면은 빛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지가 안 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막 심심하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죠. 所以观光才做要长一点的观音。
시간은 또 안 나. 그렇기 때문에 관광을 오래 하라고 그러고 그 관음은 짧게 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관음도 안 좋고 관광 너무 장 장시간 예 못 하고. 그 관음은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이렇게 충분하지만 관광은 오래 해도 말하면은 그 별로 힘이 없다고요. 要忍耐一下哈。그 인내를 가지고 하십시오。그 선생님의 경전을 보고 마십니까？경전을 보고그다음에 지향이 그 뜨거워지거든요。뜨거워지고요。명광광광하면 아십니까？지향이굉장히뜨겁습니다。그래서위험하지않을까요？他说他看到师父的经典的话，他只会有发热，还有那个一直集中在这边的话，逛的时候啊，已经有很热了。这样的话不是危险吗？不会不会。啊，그런리가없다고요。啊，그렇지않다고요。위험하지않다고요。开始安全了。啊，그것은말하면안전의시작안전은것에시작되고있는그런현상이라는거예요。관광을할때여기가아픈일수있습니까？他观光的时候在这里有痛啊，为什么这样啊？痛啊！痛，痛啊！痛。痛啊！嗯，你叫他不要太勉强去起了。嗯。他坐的跟我们睡觉一样，而不是用这个眼睛看，就用这边看而已，像看师傅一样，不要太压力啊，不要太故意压力勉强自己，就会头痛。관광을할적에너무나힘을줘서그따가하지말라고요말하면은이눈으로보려고하지말고요이지혜우둔이렇게바라보는그런식으로요스승님을이렇게지금바라보듯이잠자듯이편안한마음으로이렇게바라보라는거예요그러면은아마통증이없어질거라고요명상할때요잠이계속생기는데언제쯤잠이들어요그래서다다저的时候杂念继续起来了杂念呐杂念呐这样的话到什么时候可以这个解除啊啊，做久了就会。아마그명상오래하면은아마없어질거예요。入定的时候就没杂念。아마그삼매들게되면은아마잡념이없어질거예요。没有入定就会有杂念。그삼매들지않으면은계속잡념이일어나게돼있어요。所以他应该做到什么时候入定就没有。그렇기때문에말하면삼매들때까지이렇게계속명상을하셔야삼그잡념이없어질거라고。有杂念的不要管他，要继续念无记，注意在这里。잡념이일어나면그것에관계하지말고계속이집중하고오부를계속애우가시라저지울땐이땐여기서회로땡그렇게계속오래하다보면필히꼭언젠가그삼매가온다고요我们刚做就大概二十分钟以内啊多数的人就不会定的就会有杂念很多二四十分钟以后才比较定。보통사람들은막앉으면은20분안에는그렇게그말하면삼매들기는어려워요이게20분에서40분중그이상흘러가야말하면이렇게삼매이렇게계속들수가있다고요보통그경우에我跟他说没关系，继续做了，不知不觉会好。그렇기때문에그크게관계하지말고계속해서하시라는거예요不然的话，睡觉的时候也会入定。아그렇지않으면은아마잠잘때아마삼매들거예요那个时候师父会带去上面学习东西。에그그래서그잠잘때아마그삼매에게들게되면스님이데리고아마높은세계로올라가서많은걸배우게那个时候就没杂念了。그때는아마잡념이없죠그잘잠잘때니까一定我会有进步。아마잠잘때아마진보가있을거예요每天照自己的时间做了，不管有没有进步，还是继续做啊。有一天会知道。매일계속해서그명상을계속하라는거예요그러면알게될거라는거예요那我们整天工作嘛，跟人沟通嘛，跟人来往啊，这个难免会有那些影响啊。所以坐下来就跟一杯水被摇动一样，停了很久，它才能够静，能够干净，能够静。우리가그매일밖에서일을하고뭐이렇게사회생활하다보면다른사람들의그영향을받기가이렇게쉽다는거예요그것은우리가이물을갖다가이렇게막후정크를가지고딱놓으면어때요그것이계속막후정크를있잖아요그러다가이것이어느시간이지나야조용히가라앉듯이우리명상도마찬가지라는거예요이게밖에서이렇게굉장히다른사람의영향을받다가이렇게앉아있으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막 물이 이렇게 막 혼란스럽지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야 안정된다는 거죠. 如果我们修行马上一心马上就入定成佛的话那不用每天再打坐了 만약에 우리가 그 수행을 해가지고 바로 그 삼매에 들고 바로 이렇게 성불 하게 된다면 이렇게 매일 그 명상할 필요가 없겠죠. 即使那一天印心可以入定跟成佛，不过回家了，还有跟别人交往啊，然后他们也会污染我们一些，我们头脑还在录进去那种不同的印象，所以一坐下来，那些印象还不会马上跑掉。嗯，对不起啊。<笑>你在哪里了？啊，我是即使那天我们印心啊，打坐好，嗯，啊，入定好了，不过回家了。 打坐完出来还是跟别人来往，然后他们的印象，他们的麻烦还是会影响到我们的头脑，然后他不打坐的时候都不会马上跑掉。啊，你 우리가 그 입문을 하고 또 말하면 그 명상을 하고 서로 그때 삼매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집에 돌아가 가지고 집안 사람들 이렇게 많이 뭐 얘기를 하고 어쩌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 없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그 영향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Funny, okay? Yes. Lucky, lucky. Yes. Here first, no? Oh, you no? Okay, first. 두려움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大声点. 두려움을 제 안에 굉장히 많이 보는데. 명상할 때요? 아니요, 보통 때요. 어. 명상을 하면 없어질 수 있습니까? 명상을 하면 없어지냐고요? 예. 두려움을 전 제 안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데 아, 명상을 하면 아, 다섯, 평소에 일상적으로 다 창창 내가 매우 따져的时候 창창 간다고 공부도 내가 칭광나 저거 하여 내가 창창 내가 간주에 공부도 내가 간칭을 저양도 따져的话 거의 제재마 회 아마 해결될 거예요 是前世的 예장 아마 그건 전생의 업장 때문에 그럴 거예요. 看到什么 恐怖的东西? 어떤 공포의 현상을 보게 되냐고요? 어떤 대상에 대한 공포가 아주 많고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공포가 여러 가지 대상으로 많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 이첸 내가 지냈나 내가 한 困难的 事情나 但是 那个是 내가 对象啊 很多种 공포的 굉장히 불안을 느껴요. 저는. 이전에 경험. 옛날에 뭔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 경험을 했는데 그것이 여러 종류로 나타난다 이거죠? 예, 그 전에도 공포심이 좀 많았어요. 근데 어떤 일을 겪고 나서 불안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다소 내가 이전이에요. 대상에 대해서 여러 대상에 대해서 공포심이 일어나요, 불안. 아, 그래요? 예. 다소 이전이에요. 恐怖性的，但是，经验有一些事情以后啊，很多的对象有恐怖性常常起来了。你翻译的对吗？我不懂了，他的讲话的意思完全我抓不出来了，他比较那个。你再问他清楚。我请你正确的말씀해주세요제가제이해를못했어요제가 일상적으로 예. 어떤 대상에 대해서 공포심이 많이 일어나요. 불안이요. 불안. 예. 불안?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상적으로 여러 가지인데. 아니요. 어떤 다 반정아. 네. 창창 간주했다고 내가 공부도 신나. 제가 장난 치던 애는 우치. 그러면요, 항상 그 5부를 계속해서 외우시라고요. 5부를 외우시고. 如果没有人在旁边，他可以每天念大声一点. 在一半小时一个小时，没有附近的人在旁边. 주위에 그 사람들이 없으면요, 방에서 혼자 한 5부를 갖다 소리내서 30분 내지 1시간씩 계속 이렇게 외우시래요. 如果同事有空，我是住在旁边可以。 그리고 동수들도 여러 동수분들도 그 시간 있으면 같이 한번 좀 외워주시래요 오브를. 一阵子就好了. 그러면 아마 일정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예요. 如果
晚上恐吓的话，就留一个灯，小灯啊，在外边这样子，在背景这样子睡觉。 저녁에 그 공포심이 느껴지면은 저기 조만한 등을 이렇게 다 켜고 그렇게 자도록 그렇게 하세요. 오케이. 명상을 할 때 무릎하고 발목이 굉장히 많이 아픈 걸 느낍니다. 통증을 많이 느끼는데 무릎하고 발목이 굉장히 아프다고요? 예. 다 다쳐졌어요. 내가 시가에 내가 저거 这个地方很痛啊。你盘腿是不是？ 이게 지금 이게 가부좌를 하고 있죠? 그냥 이제 편안하게 앉아서 하는데도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근데 어찌냐고요? 아 그냥 그게. 우리 양반 자세로 예. 그렇게 하는데도 무릎 많이 아픕니다. 근데요? 아니 그 해결될 수 있는 물론 이제 천천히 해 나가면 되긴 되겠지만은 좀 예.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아 다져내 다져的时候啊, 这边又痛了,如果 他希望赶快解决那个痛的那个问题啊，怎么样做的话比较快解决？我问他是不是盘腿坐的？啊，对不起，그 가부좌를 하고 그 명상을 하냐고요? 예. 那叫他不用盘腿坐椅子就 OK 了。啊，그 가부좌를 하지 말고요 의자에 앉아서 명상을 해요. 의자에 앉아서 할 때도 그 다리가 자체가 그 뭐 좀 허전한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비정상인 것 같긴 한데요. 그 명상할 때도 그렇지만 명상 안 할 때도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소 저一直来打坐也是有一点好像不好的感觉了。他 常常 내가 平常的时候也是这个部分的不好的感觉。就是大概他有自己问题要看医生啊，不是因为打坐的关系。如果平常有的话，要去看医生啊。 그 평상시에도 그러면요 아마 그 병원에 가서 의사를 한번 의사하고 상의를 해보라고요. 근데 이제 일을 할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거든요. 네?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괜찮다고요. 아, 다 공조的时候没有关系啊. 응. 但是打坐的时候或者 叫他继续工作，不要打坐. 그러면 계속 일을 하라고. 你跟他说，因为大概他盘腿啊，坐不习惯，然后坐一阵子就会麻嘛，会痛，嗯，很多人都会有这样子。那如果说不习惯，就不用盘腿，就椅子这样也可以打坐。 아마 그 가부좌를 하는 것이 이렇게 막 아마 그것이 아마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러면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계속 명상을. 如果是麻的话是没关系，麻痛没关系。 만약에 그 다리가 저래가지고 통증이 오면 그건 괜찮다고요. 因为很多人会有.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요. 然后他忍耐坐一下就没有了. 계속해서 이게 통증이 있지만은 이렇게 인내를 하고 있으면 괜찮다고요. 因为我们打坐的时候就像死亡那种情况一样，灵魂慢慢就全部那个我们那个元气啊，我们那个 灵气啊，就全部慢慢受伤去了，然后就出去这样子。所以还不习惯的话，它会很慢，慢慢慢慢的这样子会觉得痛。 만약에 그 우리가 그 명상을 할 때는 그 죽은 사람처럼 그런 나무 이렇게 말하면 원기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모아져가지고 일이 모아져가지고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은 막 천천히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하면은 이게 막 그 고통스럽고 막 그렇다는 거죠. 习惯以后，眼睛一闭起来就走了。만약에 그 습관이 된다는 게 눈만 감으면 그냥 바로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很快就跑了，就不会慢慢慢慢这样子。그 아마 그 습관이 된다는 천천히 그거 아니야. 눈만 감으면 바로 나가버려. 身体在那边没关系，不痛。 그 몸이 그 이렇게 나가가지고 거기 있어도 괜찮다고요. 오케이. 예. 저는 그 관광을 할 때요. 예. 너무 큰 원이 생겨가지고 에? 큰 원이 생겨가지고 예. 색깔이 여러 가지로 변하는데 그게 원이, 비정상적인지 원이 생겨요? 예예 예. 그리고 그럴 때도 여러 가지 서너 가지 경우가 계속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한 가지만 생기는 게 아니고 예, 예. 그게 정상적인지 계속 그래 그걸 해도 되는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 관광的时候啊, 前面有很大的纹出现，还有那个彩色也是三四种继续出来了。这个是可以吗？一直这样
뭐可以吗? 그 아, 그래서 안 되냐고요. 다른 왜냐? 응? 다른 왜 그게 뭐可以? 그 그래서 대화 안 돼요. 뭔단? 뭔 문제? 어리석은 질문. 뭔단? 那个 한문 좀 자. 좀 바보스러운 질문이에요. 오케이. This. Okay, never mind. 아, 제가 한 2년 전에 그 어떤 그 여자를 사귀다가 그 여자한테서 그 마장이 나한테로 옮겨왔는데 참 해결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게 스승님한테 도움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他是两年前认识有一个女朋友了，他来往以后，他收到他的业障，他。 他被魔障，被魔障，魔障，对，他怎么知道是魔障？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예, 그때 그 여자와 만날 때 그런 일이 벌어졌고 만나고 나서 그 돌아오면은 꿈자리가 아주 안 좋더라고요. 아주 안 좋고 그 뭔가 이 침범받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아 그래도 계속 만났죠. 그러다 보니까. 내중에 몸이 참 견디기 힘들 정도가 돼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헤어졌는데 그 이후에 여기 입문을 하면서 이제 아 그런 현상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죠. 그렇지만 참 좀 힘들더라고요. 해결하기가. 다소 2년 전 타 깡깡 간다고 타다 쓰고 간격다고 내가 요이덴 부하고 나와 회자 이후 예스 부스프라 단스 이즈 간타 라이왕라 但是，两年以后他跟他分手了，离开他了。这就是师父。然后音信以后啊，他感觉的他可能是被那个女孩子影响了。音信以后还被他影响啊？嗯，音问他以后啊，말하면은 그 영향을 받았냐고요? 어떤 영향? 아니 그 인문한 이후에. 말하면은 그 여자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았냐고요? 아, 그렇죠. 입문한 이후에 이제 과거를 반출을 해보니까 그 이후에 몸이 계속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는데 아, 그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었는데 아, 어떤 사람은 뭐 그런 게 없다 그러고 그런 말도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입문하고 나서 여러 이제 지식을 접하다 보니까 아 이거였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죠. 아, 지금도 그렇죠, 물론. 아, 他音信以后才知道了那个为什么他身体不舒服，他是想想他的过去，可能是他的女朋友的影响来他的身体这样不舒服。不要这样想了。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因为这个你不能证明啊。 그 증명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여기서 冤枉人家。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을 그 원망하는 경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부딩 차给他女朋友 예장. 말하면은 그 여자친구의 그 업장을 갖다가 말하면 꼭 그 말하면은 그 조사한 건 아니지 않냐고요. 翻译不好，没人想。아 오케이. 即使对不对也是过去了，不要再想，影响自己的心理呀，不好。 사실 그 과거는 과거로 돌려버리라고요. 말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하지 말라고요. 那他继续打坐, 계속 명상을 하시고 什么都会好, 그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거라고. 整个世界也影响不了他，何况一个女孩子. 온 세상도 우리 자신을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여자 아이가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好，有什么问题再问. 무슨 문제가 있으면 또 물어보세요. 예, 스승님 초증근에 관해서 제가 간단하게 영어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We Korean disciples long for you and your wisdom. So we wish you to visit Korea next spring. I know it already. When I want to come, I come. Thank you. 翻译的人要灵活一点，要有幽默，要灵活。 要跟那个讲的人一模一样的，才引起人家那个气氛，才有原本的气氛，不然的话就灵感没有了，听懂吗？翻译的人很重要。
Okay, next question. 다른 질문 있어요? 먼저 사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스프 해피 뉴 year. 그리고 간단한 질문인데 그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What is the real nature of God? Nature what? What is the real nature of God? I don't know. 난 몰라요, 그냥. I don't bother. 근데 신경 쓰지 않잖아요. I'm too busy. You go up as a... 가서 한번 올라가서 물어보세요. And come back and tell me. 내게 다시 그 이야기 주시면. Okay. 됐습니까? What's the Buddha nature? 어떤 게 이렇게 불성이죠? The same with the Kong'an. What's the Buddha nature? 그 뭐가 불성인가 하는 그 공안이 있잖아요. 그거 같은 이야기. When somebody asks a great famous Zen master, 한 유명한 이렇게 그 선 이렇게 스승이 있었어요. What's the Buddha nature? 무엇이 이렇게 그 불성이냐고요. You know what he say, huh? Monk? 그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스님 아십니까? It's not fit for a lady to answer you like that, so I don't tell you. 아주 이렇게 좀 그 예민스러운 건 질문이라고. You ask the monk, he tell you. 아마 이렇게 스님에게 저기 물어보시라고 그러면 아마 대답이. He whisper in your ear. 예, 그런 그 희망스러운 답이 나올 거라고요. What the Buddha nature is, yeah? 예, 무엇이 불성이냐라는 그런 공안과 똑같은 얘기. You tell him later, huh? Inside here. Okay. 저기 입문식 때요, 관음할 때 항상 이 자세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이나 아니면 장시간 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그 대학교 같은데 MT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혼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따로 못 하잖아요. 그럴 때 귀마개로 하고 이렇게 관음을 해도 되는지. The initiation ceremony and then we learn the 관음 method, but. Camping and another journey, long journey. Can we have any simple Guanyin method? No, I told you, don't do it in public. 대중에서는 하지 마시고. 응? 이문 때 이렇게 이문식 때 이야기할 때와 똑같은 얘기. Should always do it in private.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주 은밀하게 이렇게 그 명상하셔야 돼요. This question you don't need to ask me. Everybody knows.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그런 질문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척추가 아파가지고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는데도 효과가 없어가지고요. 저희 동수한테서 최근에 기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기치료를 받는데 그 동수가 제가 고통을 겪고 있는 걸 동수도 똑같이 이렇게 고통을 받더라고요. She has hurt backbone and then now she have treated by the 치. 치. She, and then she hurt her back. Yeah, hurt her backbone. And then backbone. She went for treatment. Oh. Treatment. Her friend. And her friend have also felt some years together. And use qigong to heal her. Is that not right? Not qigong and qi treatment. Qi treatment. Yes. Okay. Then use qigong. And then what happened? And then simultaneously, she and her friend also have some illness. Illness. Yes. Together. After the treatment? After the treatment, together. And then? That's our question. What's the question? 그래, 미안한 줄 알지만은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봐도 이렇게 별로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 동수한테 미안하지만 계속 그 방법으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저로 인해 가지고 그 동수가 나쁜 영향을 받지 않는지 그게 굉장히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간음을 열심히 하면은 극복을 할 수 있다던데. 자, 자르고 이야기는 그 the when she was treated by her friend, she felt so sorry to her friend, but her friend is a fellow initiate. That it is okay. Not initiate. Initiate. 동료 수행자. Yes. Initiate. So what? Fellow initiate treated her the backbone the illness. So what's the question? 그래서 you feel sorry for your friend because she felt sorry for her friend. Because he has a problem. Yeah. Same problem. Only her feeling. But that's not the same illness, no? Both the same illness or what? Not same illness. People get sick sometimes. 근데 왜 그렇게 뭐 서로 간에 이렇게 좀 고쳐주는데 뭐 그렇게 뭐 미안하고 막 할 게 있어요? 제가 받고 있는 고통을 동수도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 똑같이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르는 사이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명상을 하면서 업장이라는 게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안하다고요. 그 동료 그래서
She felt when she was treated by this chi, and then she felt very sorry for her friend, because we know already karma, there is a karma when we have something. But did her pain get better? 지금 이렇게 고통이 더 좋아졌어요. 고통이 허리가 더 좋아지셨나봐요.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는데 자꾸 이제 생활하면서 무리를 하니까 별 진보는 없어요. Slowly is growing better. Then why did she let her friend treat her? If she feels sorry, then she should go to another doctor. Then give the karma to another doctor.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업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I feel very tired. Not because of your question, but because of the translation. 이제 여러분들의 통역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때문이 아니고 통역 때문에 이렇게 피곤을 느낍니다. The translation has no life. 이게 이렇게 그 통역 자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Strain my attention. Strain my. 이게 그 주의가 분산되고 있어요. Tell her it's okay if the initiates help each other. Doesn't matter. 서로 간에 동료 수행자들께 도와주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And next time maybe she's sick, you take the karma back. No problem. 그 다음에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아팠다면 어떤 그 대돌려 봤잖아요 서로. Some more? No questions? 질문 없습니까? No. No more? No more questions. The translation must be more lively. You know? I feel that he doesn't even speak good Korean. He speak like chopping wood. Not smooth translation. 그 통역이라는 게 좀 부드럽게 생기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한국 사람이면서도 말을 이렇게 하면서 잘한다는 거죠. And the questioner also doesn't know how to ask questions.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질문한 사람도 질문할 줄을 모르고요. Makes everybody pay too much attention for nothing. 그 많은 사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그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yeah. 않다고 이렇게 주의를 느끼게 만들죠. I just asked, is your sickness better? Then just say yes. Huh? 아픈 게 더 좋아졌냐고 이야기했으면 예스라고 대답하면 될 것인데 그냥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I don't know why you're so complicated. 나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주 복잡한지를 모르겠습니다. I'm very simple. 나 이렇게 간단한데만. Teacher. 아주 간단한 이렇게 그냥 단순 선생님. Everything so black, white, logical, simple. 나는 그래서 이렇게 희고 검고 이렇게 논리적인 걸 이렇게 이야기한 것뿐인데. Nothing I teach that you cannot understand.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이렇게 뭐 모르는 걸 가르치진 않아요. 이해 못할 것을. Even for the beginner. 심지어 이렇게 초심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Even if you don't understand, I explain once and you understand immediately.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이해를 못한다면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설명을 해주죠. So why are you so complicated? 왜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주 복잡스럽게 생각하십니까? Try to formulate. 그래서 simple. 항상 이렇게 그 틀을 잡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Save a lot of time, energy. 그래서 이렇게 그 시간이라든가 정력을 이렇게 아끼시고요. And also save the atmosphere. Keep it lively.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분위기를 아주 좋게 잘 보존하십시오. Keep it happy. 그렇게 해서 항상 행복스럽게 기분 좋게 하십시오. When you first came, everybody laughed, and after a while, everybody didn't understand what did he say. No, what? Even he Korean didn't understand how I understand. 심지어 이렇게 한국 사람도 이해를 못 하는데 여기 처음에 와가지고 다 어떻게 다 이해를 하고. And when one person speaks, everybody should listen. So then after I answer, you all understand why. But when he speaks, he say I didn't hear. So what did you do? 그게 그 이 사람이 또 이야기하고 또 여기 또 설명하면 여기에서 또 다르게 또 이야기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But never mind. Doesn't matter really. 그 문제 없어요. 아무튼 별일 없습니다. You don't need any answers. 그 너무 많이 이렇게 그 앞서 나가지 마세요. 그냥. You don't need any questions. 그 질문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Just continue to do the instruction, then you know everything. 네, 계속 이렇게 그 지시에 따르시고 이렇게 수행하십시오. Question answer can be just sometimes an excuse to sit together, huh? Excuse me. Forget it. 이야기 If I keep repeating
many times, often times, I don't have any more inspiration to speak. 나는 계속 이렇게 몇 번이고 이렇게 이야기 계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해줄 수가 없어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영감이 없어진다 이런 말씀. 영감이 없어진다. What did you say? I got it. Okay. So I think better I give you some cakes and candies and then you go to sleep. 아마 나 여러분에게 캔디라든가 케이크 나눠주고 여러분 스스로 또 자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And then you'll be happy. 그리고 행복해 하십시오. And sweet. 여러분들 다 고마워요. You share among yourself. 함께 이렇게 나누십시오. You stay here tomorrow or you go home? 아, 진짜? 응? Go home? 예,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렇게 머무시니까 나가세요. Who goes home? Who goes home? Right hand. 아, 집에 이렇게 가는 사람 손들어 주세요. 오늘 집에 가는 사람. Who goes home tomorrow? No? Oh, stay for tomorrow. Go home. Oh yeah, yeah, sure. Tomorrow. Some of them are staying here for 3 or 4 days. And some go tomorrow? Yeah, some go tomorrow. Who goes tomorrow? 내일 가신 분들 내일 가신 분들 손 들어 주세요. Wow, so many people go tomorrow. Oh, oh.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일 간다고요. Break my heart. 내 마음이 아파요. Oh, the people will go tomorrow. Come here. And other people go 가까이 더 오세요. Further, a little further. What time tomorrow? What time? 내일 몇 시에 이렇게 갈 겁니까? 3:10. 3:10. In afternoon. Flight time is the afternoon. Yeah. Okay. Go tomorrow, right? 내일 집에 가죠. 또点 饼干. Only people will go tomorrow. Come here. Okay. 내일 오직 내일 간 사람만 여기 오세요. Other people separate. So I know. 그 다음 날 가신 분들은 Other people stand up. The go tomorrow, sit down. 내일 간 사람 그렇게 앉으시고요, 다 밖에. Got it? Understand? Go tomorrow? 네. Yeah? 难怪. 这边都想太快了. Go tomorrow? Yeah. 3 o'clock? 3 o'clock. Who goes tomorrow? Okay. Go tomorrow, huh? 내일 집에 가죠. Only go tomorrow. 내일 간 사람만 여기 오세요. So everybody go home, huh? 10 people raise hands, and now everybody go home. 열 사람만 손들던 중에 다 전부 다 타고 왔다고. I don't believe it. 믿을 수가 없어요. You break the precept of telling lies. 여러분은 이렇게 계율을 지키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계율을 지금. Slowly, everybody will have. 이렇게 서서히 하세요, 모든 사람. 아, 저 부담아. 不是这，我手太小。 Tomorrow? Yes. Why? Why you go? Leave me alone, huh? Yeah, my office. Office, huh? Yes. Oh, okay. Tomorrow. Okay. Eat slowly, okay? You go tomorrow, Korea? No. You go to Korea, no? Oh, my hand is small. Yes. Wow. Yeah. So many people go tomorrow, really. I don't believe. 정말 많이 가는데, 정말. Really. 정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많이 가요. So quick. Working, huh? 일 때문에 그랬죠. Sometimes big, sometimes small. I don't know why. 어떤 때는 많이 지어주고, 어떤 때는 적게 지어준다. It's lovely, huh? We don't have another retreat for a long time. 서서히 해요. But she still have a lot of experiences now. 아, 지금 이렇게 체험 많으세요? 보살님, 지금 체험 많... Yeah? Many. Many, huh? 많. 관음 보사 come, huh? 관음 보살이 이렇게 오신가 보죠? 관음 보사.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해야 손 아픈데 조금 더. You? No? Come here. Pick up, pick up. Yeah. Pick up. Go a lot. Always come here. A lot of people. 내를 많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온다고 이렇게 선상 같은데. And I never bought anything for them. No center, nothing. 이렇게 yeah. 지금 이렇게 센터가 지금 중앙에 이렇게 안 잡히는 거죠. Only the first time I rented the center for them, and later they took care of themselves. 아 처음에 이렇게 그 부산 센터를 갈 때 그 빌렸다고요. 처음에 이렇게 스승님. I think the people who take care of themselves are better than the people who I take care. 원한. 나의 상의 방법이 왜 나? 좀 더 열어. Everybody has right. Okay. Good airplane. Good. Maybe tomorrow you go lunchtime, 12 o'clock, right? 12 o'clock tomorrow. 내일 언제 몇 시 갑니까? 1 o'clock p.m. 1:30 p.m. Our air flight is on 13. So we have to call even more. Oh, different people, right? Yeah. Okay, okay. But, oh, that's why. Different plane, huh? Yeah, different plane. Too many people. Okay, I wish you good luck. 네, 행운이께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And good journey home. Hmm? 그 여행 잘 하시고요. When the time come, I will visit you in Korea. Okay. 네, 이렇게 조만간 이렇게 한국도 방문할 겁니다. I say when the time come. I don't know when. 시간 되면 이렇게 내가 방문할 거예요. Okay, thank you for coming, huh? 이렇게 여러분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 for your love.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하고요. What time now? 6 o'clock, okay. You go and take. The Sifu is a God. Go and take your dinner, okay? 건강하세요. To be healthy, Sifu. Sorry about today. 오늘 죄송해요. Not very smooth. Okay? 오늘 이렇게 분위기 이렇게 부드럽지 못해가지고요. Many different things. 많은 단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Because yesterday we opened the gate. 왜냐면 어제 이렇게 그 어떤 행사들 열었잖아요. Normally retreat we should not open the too bad. 원래 이렇게 그 선상 같은 하면은 이렇게 밖에 이렇게 외부 사람들 들어오지 않거든요. We live in this world. We have to bear it. 우리 이렇게 오는 걸 여러분이 참아야 돼요. Did you translate the last one really? Yes. What did you say? We should bear this situation. We should bear, huh? Ah, bear. Okay. Yes, sir. Okay. Okay. 不用了，我站那边才看得到，我坐下来差不多五十个人哈。谢谢啦嘛，有几次？啊，还要饼干糖果吗？那边有没有一箱？给我踢一下。拿回去给那些给你们一些，然后有一些没有。香港不多嘛哈，你看人家韩国又再回来香港那一天呢，记得吗？ 去那个绿法委，他们很可怜的、啊，他每次自己住中心，自己做，自己管自己的，自己印书什么都，自己翻译，那就这么好，嗯，那好像别的国家啊，什么都有，不来，很小了，什么都不动，也许韩国人比较有钱吧，会不会？啊，是吗？啊，也比较好哈。 日本也很好啊，更好啊，对呀、啊，我也没多少同修来，啊，那边我都住，有时候住很久，有房子嘛，对啊，好了。
以前你染我都不知道你用我认为是这样，现在你不染我觉得不对，看不习惯了，不然现在的头发都白白的跟老阿妈一样。以前我都叫他王师姐，现在叫王师伯，都是用张鹏做的嘛，每次台风刮来刮去，感动。 那我们一起这样撑吧哈，忍耐我的气啊，没办法。我现在不想回香港了，我也希望我这边吵我。知道了，知道了。现在大厅也不走，乱打在那边。两百块美金而已。280块。你买在那边也到场吗？哈。 是我住那边很久了，有机会才出去，没有的话省钱。今天去剪裁刚好我心情好。好。今天是黄日，他说可以剪裁，可以搬家，可以开办公室等了，就赶快去剪。OK啊。好。我饿了，我先剪一下再。 你们要回家是不是？还没？没有。好好，没有。没关系，随便。啊，要留就留哈。OK， 没问题。拜托，拜托。拜托，你哪里哈？你妈。你妈没有的。那对公。舅舅啊。啊，公没得了，等你买的嘞。啊，OK， 第二来家都不错。呀。嗯，我爱卤的。呀。没有一个门牌，没得嘢的。你冷吗？ 你不也染呗？咱们红的没有的。那你染？染你呢？染不染？没染。没有染，不行。没有染，不行。拜拜。Nice，goodbye。呀，再见。没有回家啊？回家是吗？没事，留下来可以，没关系。 要留是可以啊，啊叶子很多，我要留。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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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reme Master Ching Hai, vegan, is a world-renowned spiritual teacher, humanitarian, and artist. To learn more about her compassionate life and teachings, please visit suprememastertv.com/master.